2019 세계 인공지능 바둑대회 4강전입니다. 자, 좌상기 쪽에서 이제 저래가 밀어갔는데요. 네. 지금까지 한돌이 정말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흑은 주력은 좀 하변 쪽이죠. 좌하기 하변 쪽이 주력을 가지고 있고. 네. 백은 이제 좀 곳곳에 이제 실리로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은 큰 집은 없어요. 큰 집은 없고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알뜰알뜰하게 집들이 좀 나 있고요. 네. 결국 이 바둑은 이제 이쪽 백이 나중에 들어올 텐데 어떤 형태라도 그 타계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말씀하신 대로 젖혀서 밀어놓고 또 중앙 쪽으로 손을 돌렸는데요. 네, 이교환이 생기니까 흙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호구 자세로 막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계산이고요. 네. 그만큼 이 행마가 좀 안정감을 갖고 있죠. 그러나 흙도 이 날개자 행마가 상당히 괜찮아서 뭐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밀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 또 행마법을 보여주네요. 이런 거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이을 수도 있네요. 끊기지가 않네요, 이게. 막을 수가 있군요. 네. 설령 뚫어도 백이 같이 뚫어 나오면요. 이 치받는 게 생겨요.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쪽 꼬부리는 자리를 두는 순간에 하변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행마 백은 이렇게 뚫고 나온 행마는 없어요, 지금은요. 네, 먼저 밀어가면서. 그쪽으로. 이거는 막으면 이게 그때 뚫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쩌면 끼울 수도 있겠네요. 끊으면 늘어서. 이교환이 돼 있으니까 이게 찔러도 막으면서 단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치고 이어지는 순간 양쪽이 노출되고요. 끊어진 약점에. 흑은 이제 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교환이 안 되는 편이 낫죠, 백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치는 게 낫습니다. 흑은 늦춰서 받는 건 안 되나요? 바로 막아가는 가기 전에요. 이렇게요. 네. 근데 이게 참 형태가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찌르고 들여다본 다 선수거든요. 옥집 형태가 되면서 이 전체 대마의 탄력이 죽습니다. 보시죠. 여기서 끼우는 수가 나올 것인지 혹은 다른 또 묘차게 나올 것인지. 그냥 긴장감만 조성하고 네. 그쪽으로 갑니까? 무슨 의미죠? 패를 하라는 뜻인가요? 일단 여기 자리 이제는 가치가 커요. 가치가 크고요. 역시 살게 되면은 이쪽 백대마도 이제 신경이 쓰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흐름까지는 분명히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흑이 둘 차례니까 분명히 여기를 더 확장하는 수법이 나올 텐데 이때가 이제 이바둑의 승부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변을 키워갑니다. 일단 뭐 멋들어지네요. 일단 한돌 행마가. 한돌 사실 절에와 이제 예선전에서 뒀었는데요. 네. 기부가 있는데 한돌이 이제 비록 지긴 했습니다만 51수, 60수, 그러니까 51번째, 61번째 수가 상당히 정말 경이로운 행마법을 보여주면서 좀 놀라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한돌도 좀 보통 AI랑은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을 좀 줬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 완전히 그냥 이러면 백도 떨려요, 사실은. 하변이 이게, 너무 커지면요. 네, 이게 집이 다 되면 엄청 크거든요. 이렇게 집 다 되면 기본적으로 50에 65가 나잖아요. 네. 여기까지 뭐 75인데 100에 70집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죠, 이제. 결국은 이런 흐름이 됩니다. 이제 하변이 포인트가 되는군요.
네, 지금은 이도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잡아내기는 쉽지 않고요. 어떻게 좀 작게 살려주느냐에 중점을 맞춰야 됩니다. 네. 모양으로 보아서는 흙은 일반가고요. 네. 백은 집이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 오! 이거 예선전 흐름과 좀 비슷하네요. 아, 네, 그런가요? 예선전에서도 한돌이 좀 세력적으로 그리고 큰 모양을 구축하는 바둑을 뒀었고, 절애가 지금과 같이 이제 좀 붙여가는 수법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 모양을 다 부시고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그때는 누가 봐도 좀 백이 타개가 가능할 것 같은 형태였고,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다른데요? 느낌이 좀 달라요. 훨씬 더 흙의 그 진영이 단단합니다. 네. 아, 여기서 붙여서 타게 하는 건 만약에 가능하다면 정말 들어가서 못살 집이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상식적으로는 이게 붙여서 호국 모양 만들어주는 것은 제 악수라는 거잖아요. 악수라는 정평이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절에는 나중에 이제 이도를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통해서 여긴 늘어야 되거든요. 뭔가 이제 이쪽을 좀깰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이런 뜻이 이제 숨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좀 살거든요. 네. 아, 쉽게 사는군요. 네, 이렇게 삽니다. 뭐 여기부터 붙일까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삽니다. 네. 뭐 하나 먼저 끊어둘 수도 있고요. 사는데, 이것도 하나 끊어두니까 나중에 젖히는 것도 좀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못 늘죠. 당장이 안 되는군요. 네, 참, 네, 신기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방금 같은 진행은 한돌이 피했어요. 네, 네. 좀 잘한 것 같고요. 방금은 귀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후속 수단이 이제 남아 있는 그것이 참, 네, 흑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수가 그런 수가 있습니까? 확실히 이번 대회 예선전부터 좀 바둑을 좀 봤었는데 AI도 확실히 좀 발전을 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든게 그전 대회보다 뭔가 더 깊어졌어요, 바둑이. 그리고 조금 다양해졌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붙이는 이런 패러다임이 원래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언제 어디서라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맥점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이게 붙이는 수가 정말 이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떠한 형태든지 어디든지 이제 붙여갈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을 이제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행마는 뛰는 수가 잘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언제든지 붙여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 뭐 아니요. 그래도 행마는 뛰는 수는 좋아요, 항상. 한칸 날짜는 그래도 좋은 행마인데요. 네. 이 붙인다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싸울 때 붙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타게 할 때요. 네, 타개할 때죠. 왜냐면 싸울 거면은 먼저 있는 돌에 붙여간다는 것은 당연히 불리한 싸움을 하는 입장이니까 네. 좋을 게 전혀 없는데 타개할 때는 이런 붙이는 이런 수법들이 좋은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덧 그래프가 100쪽으로 네, 슬금슬금 좀 넘어가고 있네요. 네.
아, 이렇게 되면 거의 백이 선수로 타기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백이 젖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변의 형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흙은 한 수 더갈 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안 받으면 이게 뭐 사고가 날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늘고요. 젖히기만 하더라도 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수가 날것 같아요. 받으면 이렇게 뭐 뛰거나 맞거나 했을 때 반대로 잡히죠. 네. 그럼 여기서 받아야 된다는 뜻인데요. 네. 그리고 여긴 또 여기대로 나중에. 아, 네. 지금은 그래도 여기 호구가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승부할 수 있겠네요. 이 모양이 나오더라도 백도 좀 아슬아슬해 보이거든요. 은근히 좀 탄력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까지 당해야 된다면 너무 좀 눈물 납니다. 여기 선수로 네. 살려준 것도 억울한데 이째까지 당해야 된다면 흑 입장에서 너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모양이었으면 처음에 보여주신 참고도가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 정말 기가 막히게 좌기를 부셔갑니다. 네. 저런 형태에서 흙이 두칸 굳혀져 있는 형태에서 선수로 살린다는 상상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 중앙 쪽에서도 독특한 행마가 나왔어요. 젖히니까 한 칸을 뛰었는데요. 원래 그래야 하는 행마인가요? 글쎄, 뭐 독특한 거 맞는 거 같긴 해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붙여서 봐왔는데 그게 사실 나중에 이렇게 치받는 그런 어떻게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좀 해소가 된 것이 조금 아쉽고 여기서 모양이 정리가 좀 애매한 게 여기에 두면은 나중에 이 교환은 이제 좀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환하더라도 지금 빈 삼각으로 나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네. 썩 마음에 들진 않고요. 이 교환도 이제 악수교환이 된 거죠. 그렇다고 여기를 있자니 단수가 보이고 뭔가 차라리 여길 막아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구해야 될까요? 네, 차라리 이런 흑마가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자리는 선수죠? 살아둬야 하고요. 네, 받지 않는다면 붙였을 때 네, 백에 사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네. 패가 납니다. 아, 오, 안 손을 받아요. 뺐어요. 그렇다면은 패지만 여기가 또 패가 있으니까 거의 맛보기 느낌이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겠네요. 여기가 약간 덩어리가 더 커요. 네. 크긴 합니다만 일단 여기 붙였다는 것은 이 돌에 대한 공격을 엿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신경 쓴다면 하변이 깨지니까 흙은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하변을 바꿔도 타개가 가능할까요? 네, 이게 뭐 근데 질문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하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요. 하변을 바꿔 타게 되는 게 아니라 하변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은 지금은 네, 버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개를 해야만 하는 네. 상황이군요. 타게 가능해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잡히지는 않겠죠. 여기 일단 한집 형태가 거의 나와야 있고 아래쪽에서도 이제 젖히고 훨씬 탄력이 있긴 있거든요. 잡히진 않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백이 이런 식으로 선수로 빵 따낸 만 얻어내더라도
기분이 되게 괜찮습니다. 승률 그래프도 계속해서 100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중앙 빵따냄을 해냈고요. 지금 집을 일단 기본적으로 나 있는 집을 세어 보자면요. 네. 약 55 정도 나 있고요. 그러니까 집만 보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그러니까 집으로는 흙이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여기 붙인 이유는요. 이거를 흙이 예를 들어서 살렸다고 가정하고, 네. 백이 여기 사는 순간에는. 딱 이 정도 지금 뭔가 부족해 보여요. 이게 폐를 해야 되는데 이어져 있다면 흙이 좋죠. 네. 근데 이거 폐를 하면서 백이 대가를 조금만 얻어낸다면 그거는 백이 이기는 바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폐를 지금 하면서 승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돌이. 지금도 역시 여기 봉쇄가 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타계를 시도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보이고요. 네. 붙일 수도 있겠네요. 좀 탄력적으로. 네, 어쨌든 불리한 상황에서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 패가 진행됩니다. 백도 패감은 어딜 써야 하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여기를 압박하는 패감들이 있겠죠. 네. 그 밖에서 봉쇄하는 것도 있고 혹은 이제 안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물어보고 끊는 게 생겼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안녕을 없애면서 바깥으로 내쫓을 수도 있고요. 패감을 쓰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반면에 흙은 좀 어디를 써야 하는지 우상귀에 좀 패감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쪽에 패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젖힌다거나. 그러니까 흙은 근데 이게 지더라도 큰 악수는 아니에요. 약간 악수 정도인데 일단은 지더라도 큰 부담은 없기 때문에 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든 이 패를 이용해서 좀 이득을 봐야 하는군요. 네, 좀 흐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한 칸을 띄웠는데요. 들여다보고 한 칸 띈 거는 계속해서 네. 공격을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게 애매한 게 여기가 완벽한 한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가 되더라도요. 여기 집이 낮다고 하더라도 여기 치 받게 되면 네. 막아야죠. 근데 여기 때려버리면 이게 옥집 형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절의 생각은 이 봉쇄를 함으로써 흙 자체 내에서 살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폐가 나지 않느냐라는 뜻이고요. 오. 남들도 뭔가 보여주는데요. 이게 있게 돼서 만약에 이렇게 찔러서 맞게 되면은 이 자리를 두는 순간 한 집이고. 네. 여기가 이제 파워를 해야 되니까 완벽한 집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타겟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치면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둬서. 네. 근데 여기서 백이 이렇게 찔러가는 수는 있어요. 찔러가는 순간에 똑같아지는 거죠. 여기를 지금 들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일로 이어도 네, 어차피 이 자리에 선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보면요. 여기가 흙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 여기에 집을 안 만들어 주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있는 순간에는 이게 조금 여기에 찔러야 되는데 바깥쪽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여기를 못 막죠. 아, 그 자리가 또 단수가 되는군요. 네. 이렇게 가장 깔끔한 거는 이제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 돌이 있을 때 이 자리를 둔다면 이 바깥쪽과 상관없이 흙은 여기서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뭐 집으로 손해라고 봤는지 네 그냥 이어두네요. 그리고 그냥 살려줘도 돼요. 근데 사실 살려줘도 되는 입장이라서 그냥 어떻게 둬도 좀 확률이 높은 자리를 두는군요. 네, 지금 굳이 잡으러 갈 필요가 없긴 합니다. 저 패값만 좀 형성하고 2패만 100 이겨간다면 네, 그건 100의 승리로 보입니다. 저래가 참 1년 정도 만에 지금 대회를 출전해서 역시 강함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골락 씨와의 이제 결승전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 승부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저래는 아직까지는 세계 최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세계 인공지능 바둑 대회와는 좀 연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1회 때는 이제 딥젠고가 그리고 네. 2회 때는 이제 골락 씨가 이제 우승을 하면서 네. 지금 3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좀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뭐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그 바둑의 개발자이신 이제 이주영 교수님과 이제 어제 좀 통화를 했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한돌과 절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제 여쭤봤는데, 네. 뭐 그 역시 그거는 당연한 거죠. 절의 승리가 아주 2대 0 승리가 아주 유력하다. 그래서 이제 릴라제로로 한 골락 씨는 사실 역시 골락 씨가 좀 더 셉니다. 마찬가지로 세고요. 골락 씨가 결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상황에서 절애와 골락 씨의 결승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여쭤봤더니 네. 당연히 절애가 이겨야 될 것 같은 승부지만 거의 5대 5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만만치 않군요. 네, 그만큼 이제 텐센트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개발한 절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겨야 될 것 같은데 네. 골락 씨가 상당히 또 지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입장에서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저래가 뭐 한 판도 안 지고 다 이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 저래가 퇴보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다 업데이트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좀 뭔가 묘한데요? 이거 먹여치면?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요? 네. 이게 이어지는 게 들으면 이 바깥에 약점이 생겨요. 아, 바깥쪽에요? 네, 이 바깥쪽에 약점이 생기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왜냐면 중앙이 빵 따내면 한 돌이 얇아질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따내는 것은 이면 이거는 좀 사고가 났죠. 네. 먹여치면은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있게 되고 중앙을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 안 되나요? 있고 나서 백은 다섯 수죠? 네. 아 이게 패에다가 백의 수가 좀 많긴 하네요 이게. 근데 이때 사활은 걸렸어요. 서로 걸린 겁니다 이제. 네, 일단 한도 가야 돼요, 지금 이거. 네. 뭐 어찌 됐든 같이 엮어서 해 봐야 합니다. 네. 아, 이후의 수순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